무서워.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추냉이 TV의 혜수입니다. 오늘은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바로 이 망치로 때려도 뭐였지? 이 망치로 때려도 충격을 흡수하는 액체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준비물은 감자 전분, 물이 담긴 수조, 그리고 후추입니다. 이 감자 전분과 물을 2:1의 비율로 섞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감자 전분이 400g이기 때문에 물은 200g을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 더 뜯도록 할게요. 전분을 담아주셨으면 다음으로 물을 400g 정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으로 한번 반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이상한데 손이 약간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물이 너무 모자라서 물을 조금 더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반죽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양에 비해서 통이 커서 통을 조금 작은 곳으로 옮겨서 다시 감자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손으로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임 같다. 이렇게 손으로 천천히 누르면 액체처럼 부드럽게 들어가는데 한번 강하게 두드려보도록 할까요? 전분은 끈적끈적한 성질인 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인 탄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성질을 점탄성이라고 합니다. 약간 점성이 매우 강해서 늪지대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제가 망치로 한번 두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게 분명히 액체인데 망치로 두드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자, 그동안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을 담아서 펀치를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재밌어? 그냥 진짜 그냥 들어가면 액체야. 뭔가 딱 그 진짜 차이가 있다. 뭔지 알겠어. 떡이야. 그냥 세게 치면 떡 느낌. 그 약간 한 번에 살짝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응. 오. 그렇게. 오. 아 진짜 완전 다르네. 신기하지? 응, 진짜 우와 진짜. 엄청 튀어. 스트레스 푸는 중. 됐어. 무서워.